내가 싱글로는 참 불편하다. 어떤 점들이? 사실 뭐 혼자서 불편한 거는 그 생각을 해봐요. 이게 옆에 누가 있다고 안 불편할까.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안 불편해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. 그럼 배우자가 있으면 안 외로울까? 옆에 누군가 있는 같이 살면서도 외로워하는 분 되게 많아요. 있는데 외로우면 더 비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불편할 때가 음식을 시켜놓고 씻고 있는데 음식 배달이 왔다고 뭘 열어달라고 할 때가 이제 그 화장실에서 딱그 화장지가 기막힌 타이밍에 딱 끊겼는데 유일한 화장지가 거실 한가운데 있을 때. 아, 네, 다른 집에? 네, 네, 우리 집에 있는데, 아, 집에 혼자 있는데. 아, 야, 씻으면 되지. 굳이 뭘 휴지를 찾아. 아, 진짜. 약간 좀 그냥 씻어. 선생님, 그 비데나 샤워나 큰 차이가 없어요. 그걸 굳이 뭐. 어떤 선택을 하면 네. 결국에는 이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. 네. 내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걸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네. 이게 마치 결혼을 선택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네. 둘이 있을 때도 똑같이 느껴요. 그럼요, 그럼요.